것처럼 뭐 화성으로 우주선 보내고 뭐 AI가 자꾸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러는데도 유물론도 기계론이 많이 거기 작동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뭐 이제 그 사실 그 과학 그러니까 물리 과학 하신 분들 특히 분들의 대다수가 유물론자입니다. 대다수가 유물론자인데 이게 그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건가? 유물이라고 할 때 그 물질. 그러니까 한자를 잘 안 써 못해가지고 이제 까먹었네요. 이게 오로지 유 하나 오로지 물질 오로지 물질 이런 뜻이거든요 유물론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물질이란 게 도대체 뭘 보고 물질이라고 보느냐 뭘 보고 이게 고전적인 시기에는 이게 아까 했지만 그 아톰 그 아톰이란 말은 이게 합성어거든요 아라고 하는 말과 터미나레라는 말 이건 난, 낫 이런 말이고 텀은 터미나레라고는 쪼갠단 말이에요 쪼갠단 말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는 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게 이터널하다고 그랬죠 영구체라고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게 이제 그 고전 시기의 유물론의 물질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현대 와서 물질은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뭐 별로 없어요 물론 아직도 그러니까 미립자의 세계를 얘기하고 그런데 그 미립자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했던 그걸 구성하는 또 다른 뭔가가 있다 근데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벌써 조건이도 나오고 그 뭡니까 그 퍼크라는 걸 그랬어요 퍼크 네. 아주 미립자 그거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있는 건가요? 추측입니다 있을 거다 확인 안 돼. 그럼 왜 그걸 말하느냐? 현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해 놓은 거다. 이런 놈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건 경험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배후에 가정된 물질이에요. 가정된 물질. 발견된 물질이 아니고. 근데 그 가정된 걸 놓고 물리학사에서도 이건 단순한 가정이냐? 아니면 실제의 어떤 실질성을 가진 거라고 봐야 되느냐? 단순히 개념적인 거냐? 생각만 우리가 하고 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질이 있을 거다! 라고 볼 거냐? 그때도 갈려요.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합의가 없습니다. 물질이란 걸 뭐로 볼 거냐? 그야말로 대개 이제 고전적으로 아까 아톰은 스스로 활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이 오지 않으면 이 아톰은 적어도 고전 시기에 이 아톰은 외부 충격, 외부의 힘 없이는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전부 서로 부딪히는 가운데 다른 친구가 와서 나에게 충격을 주니까 내가 길어서 움직여요. 마치 당구공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럼 맨 처음에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이 몰라요. 우리가 근대 사람들은 처음에 아 신이 땡 하고 시작할 거예요. 신이 있어가지고 이런 세계가 이렇게 물질 덩어리에 있는데 여기다가 신이 힘을 팍 줬단 말이죠. 그래서 기획을 쫙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니까 그때부터 마치 시계가 돌듯이 쫙. 시계의 비유죠, 시계. 시계 만드는 게 17세기 말 18세기 그때가 시계 만드는 시계. 새 깎는 시계 들어봤죠?
들어갔단 말이지 않아요. 잘 아실 거예요. 그 시계처럼 인식이 돌아가고 있다. 그럼 그 태엽감은 건 누구냐? 신이다. 그런데 이제 신은 손을 뗐다. 더 이상 여기다가 축을 줄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한 번 들어온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계는 영구적이다. 그리고 아까 이 작동 방식은 어떻다고요? 수학적으로 쫙 결정되어 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산뜻한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근데 이때 물질들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충격을 통해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근데 요즘 물질은 이런 물질은 없어요, 더 이상. 물질 자체가 이미 에너지예요. 어떤 에너지, 힘, 에너지. 어떤 힘, 잠재력. 뭔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만 있으면 뭔가 찾아간 게 없어. 저도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근데 이해하지란 건 힘과 힘은 서로 상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죠. 그냥 힘 그런 건 없죠, 사실은. 그건 흔히, 그, 힘은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이죠. 여긴 3이라는 힘, 2라는 힘, 1이라는 힘. 상대적인 겁니다.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자들의 대다수는 이런 물질적 어떤 원천. 그러니까 이때 물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멘탈한 거, 정신적인 거, 또는 사이카틱한 거, 이걸 빼버리는 겁니다. 그건 아직 없는, 그런 어떤 그 멘탈한 지평은 없는 어떤 진료, 에너지, 이게 물질이다. 라고 본데 일치하고 있어요, 의견을.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니, 그, 창발이라고 하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발, 이렇게 있죠. 네, 창발. 이게 잘 설명이 안 돼요. 물질은 저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단순히 이들이 관계, 1, 2, 3의 크기에, 단순한 수학적 관계에서 비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정량의 힘을 주면, F를 주면 말이죠. 이게 쭉 전달해서 F가 나온단 말이죠. 뭐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이건 일정량이 보존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내가 선생님이 일어서서 하고 툭 밀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버틸 수도 있고 내가 살짝 밀었는데 벌러덩 나가 나빠질 수도 있고 어디로 줄지 몰라요. 물질이 아닌 세계는 이런 세계입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세계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단공을 때릴 때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실행을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렇게 계산해서 때리더라도 사람이 맞았을 때의 행동은 아니 리액션, 반응은 예측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창발입니다. 인풋되는 것으로부터 아웃풋되는 게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산이. 그걸 물리과학자들은 아직도 골머리할 것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의 지능을 많이 대체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문제 걸려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그 생명의 그 원천이 어디냐 말이죠. 어떻게 무기물의 세계에서 유기물이 생겨났느냐. 뭐, 그것도 우리가 나타난 교과서에서 옛날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뭐, 심지어 그래서 청렬로도 나오고. 뭐 하늘이 안 되고 지고 자연에서 나올 일이 있나? 근데 뭐 이제 얼추 사람들은 이제 그게 뭐 되기 위해서 어떤 온도와 뭐 이렇게 분위기가 주어지면 무기물에서 유물이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죠. 만약에 일어났다는 건 창발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창발이 일어났다면 그 창발 현상 자체는 기계적으로 과연 설명될 수 있을까? 그러면 우연의 연속도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거기서 유물론자들도 추측합니다. 결정하는지 잘 모르겠다. 생각은 그렇게 됐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됐을지는 나 잘 모르겠다.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게 참. 그래서
다양한 물리 현상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주어진 힘, 주어진 힘으로부터 계산 가능한 힘이 나오지 않는 현상, 이것보다 더 많은, 더 큰 힘이 나오거나 더 작은 힘이 나오거나 이거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기계라면 예측해야 되는데, 세계가 하나의 기계다. 에너지의 복합체다. 에너지는 보존되고 있다.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가정해놓고 보면 이런 현상이 잘 설명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가. 그래서 뭐, 학자들이 과연 분문합니다. 그거는. 그 논의는.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건 각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택하시면 되겠죠. 예, 그 텍스트를 좀 보시죠. 그러면 표지가 이제 이 내용이고요. 이죠 표지가. 그 다음은 뒤에 가면 그 이제 챕터 1 해서 The Actual Entity 이렇게 있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우리말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누가 좀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래. 큰 소리 좀 읽어봐요. 큰 소리. 여기, 뭐야, 그 앞쪽 뒤에 있는 계시니까 목소리가 좀 커야 되겠어요. 마이크, 그 벗고 하죠. 그거 읽을 때만. 네. 이 강의의 적극적인 학설은 현실적 존재들의 생성, 존재, 관계성을 문제 삼는다. 현실적 존재, 현실적 계기라고도 한다. 는 세계를 구성하는 궁극적인 실제적 사물이다. 현실적 존재보다 더 실제적인 것을 찾고자 이들의 배후로 나갈 수는 없다. 현실적 존재들 간에는 차이가 있다. 신은 하나의 현실적 존재이며 아득히 먼 텅 빈 공간에 있는 지극히 하찮은 존재도 현실적 존재이다. 네. 자, 여기는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걸 놓고 이제 첫 일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설명이죠. 현실적 존재. 이게 갑자기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현실적 존재라는 말은 상당히 낯설죠. 현실적 존재. 아, 영어로 써놓고 이제 이렇게 Actual Entit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라틴어로 ens라고 하는 존재에서 나온 말입니다. 존재하는 것, 아까 되게 존재자, 놈자자에서 썼죠? 놈자자, 존재하는 놈 가리키는 말입니다. Entity는. 근데 존재하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있느냐? 참 서양철학자들이 생각을 고전부터 많이 했어요.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있을 수 있다. 똑같지 않다. 그래서 이걸 양태라고 합니다. 양태, 양태, 모드. 양식, 양태 또는 방식 이렇게 우리가 흔히 번역하는 말이죠. 모드란 말은 어떤 방식, 어떤 양식으로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 있다. 현실은 무슨 말이냐?
특출하단 말이 무슨 말이야? 아까 제가 액팅하는 놈이 있다 그랬죠? 액팅하는 놈이 스스로 자기 구성한 놈이다. 그죠? 액팅. 저 말은 잘만 있죠? 액츄얼의 액트가 있어요. 그죠? 액츄얼의 액트가 숨어 있어요. 그죠? 액팅. 이게 원래 액투스란 말이지. 그리스어로. 이게 행위, 행동, 작용 그런 뜻입니다. 액투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내가 도입했던 말을 따라서 번역하면 행동하는 존재, 작용하는 존재, 현실적이란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한다. 그 내 의미 내용이 뭐야? 행동한다, 누행한다, 액팅한다. 자기를 어떻게 한다? 뭐라 그랬죠? 자기를 구성 또는 창조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기를 창조해내고 있는 존재. 이 뜻이 actual이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actual 존재 그러면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 이해됐죠? 그러면 그 문단은 아, 이 현적 존재들의 생성 존재 관계성을 묻습니다. 생성. 존재 관계성. 생성, 생성. 생성이란 말도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또 막상 한번 얘기해보시죠 하면 얘기하기 쉽지 않죠. 생성이 뭡니까? 생성. 생성. 한자말로 이렇게 날 생자에다가 이룰 성자 이렇게 쓰죠. 근데 이거 뭐 얘기 해봤자고 뭐 동어반복 아니에요. 생성이나 이성성이나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영어로 바꾸면 역시 비슷해요. 예, becoming. 뭐 이건 뭐예요? 이건 또 뭐예요? becoming은 또 뭐예요? 생성? 됨? 뭐예요? 예? 되는 거. 그 되는 겁니다. 그래요. 되는 건데 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7세기 영어에서 등장해서 처음에 뜻이 to come in to being 이런 의미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존재로 들어오다. 그죠? 존재로 드러나다. 없던 것이 있음으로 올라갔다. 그 뜻이에요. 생성은 없던 것이 드러나서 존재 쪽으로 나타났다. 존재가 되었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생성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얘기한 뭐예요? 셀프 크리에이팅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창조,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생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아주 투박하게 사건, 생성의 사건,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건, 이벤트, 이벤트, 사건, 사건은 또 뭐예요? 사건. 뭐 말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 멘트, 문이르 이거 온다는 말이에요. 영어의 come입니다. 라틴어로 come. 어떻게? 밖으로 나온다. 밖으로 나온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함축들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꾸 섞여 씁니다. 섞여 쓰는데 하나같이 여기서 중심은 자기를 만들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타자가 만드는 것, 그건 생성이라고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건 산물, 결과, 프로덕트라고 그러지 미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생성은 이해하셨죠?
라는 존재. 자, 이건 사상철학 쓰서 가장 힘들고 가장 복잡한 사유의 역사가 매달리는 개념이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얘기하라 그러면 이 한 학기 내내 강의해도 다 못할 만큼의 많은 풍부한 그 뭡니까 그 언어적 범주들을 동원하게 돼 있고 문제를 그러면 불구하고 다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존재라는 문제. 그러나 이 문맥에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있다라고 하는 것,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존재한다는 것, 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말이죠. 있다. 과거에 아까 말한 처음에 제가 도움을 말했던 서부의 중류 철학은 있다 하는 것, 그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사유로 포착할 수 있는 것, 그게 있는 거다. 무엇이든 있으면 인간의 사유로 포착할 수 있다. 그럼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발상을 존재와 사유의 일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멋있게. 존재와 사유가 같은 거란 말이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존재는 그 정통철학의 존재는 불변부동하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 아까 시체. 네? 모든 사물은 시체를 낳는다. 그 시체가 불변하는 거예요. 그 성질은 바꿔갔지만 변화하는 무엇.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그 시체가 존재를 대변하고 있다. 존재의 가장 기본 모델이다 하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어쨌든 뭐 이 존재의 개념은 플라톤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전통 철학에서 존재를 대하는 방식은 존재는 불변한 것, 부동한 것, 충만한 것,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근데 지금 19세기 중명 이후에 아까 정통 철학에 도전했던 니체, 베르그소, 와이체드까지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존재, 있다는 게 뭔데? 있다는 게 어떻게 있다고요? 자신을 드러내는 가운데, 자신을 만드는 가운데 있을 뿐이지 그걸 떠난 존재는 다 추상이 나가죠. 인간이 생각하는 거지 진짜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셀프 크리에이팅하고 있다 또는 셀프 컨스티튜션하고 있다 말이죠. 자, 그래서 그게 진짜 있습니다. 있음의 의미가 생성에 복속하게 됩니다. 그 자연 생성이 존재에 복속했어요. 존재가 먼저고 생성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 대표적으로 플라톤이 잘 나타나죠. 그렇죠? 감각적 세계, 변화하는 세계, 그건 허상의 세계다 말이죠. 착각의 세계고 진정한 존재의 세계는 불변한다. 이제 뒤바뀐 겁니다. 생성이 진정한 존재의 세계이고 우리가 흔히 불변하는 것으로 간주했던 이런 식의 관념적 세계는 인간이 여기서부터 생각해낸 추상적으로 생각해낸 사유의 산물, 추상적 사고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런 불변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존재는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런데 드러내고 있는데 관계성을 다시 얘기했어요. 관계는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생성하는 이 생성의 사태는 홀로 고고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컨스튜팅, 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가 자신의 존재의 기반이 된다. 이런 발상, 이게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존재를 적어도 여변으로 밀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생성의 가장 기본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 강의의 파지티브 닥터입니다. 깜짝깜짝 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두 번째 문장이죠. 자, 이런 식의 현실적인 어떤 그 계기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궁극적인 사물이다. 이게 파이널한 그 존재의 사태가 말이죠. 생성하는 셀프 크리에이팅의 현실 존재가 최종적 존재의 단위다. 그 배후에 더 다른 거 없다. 궁극적 존재의 단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 이게 아주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신은 하나의 세수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득한 공간에, 텅 빈 공간에 존재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뭡니까? 트리비얼 팝. 그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존재가 무슨 급이 있냐? 급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기말하면 신도 셀프 크리틱하고 또 이런 얘기입니다. 신도. 신도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서양의 기독교를 혹시 종교로 가신 분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라고 당장 반론하실 거예요. 근데 와이세는 신도 예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사실 존재예요? 눈으로는 보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타적 지평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의 밑바닥에 놓인 생상의 그 세계를 상상력을 통해 구성한 세계. 아까 쿼크가 어떻게 있냐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그건 현상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대부분의 이런 존재가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정한다 그러죠.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인간의 경험 배우기에 그 밑바닥에 어떤 식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상력을 통해 구성하는 대입니다. 현적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된다고 보니 어려워요. 감각적 특히 무슨 눈으로 본다거나 손으로 든다거나 할 수 있는 존재의 세계가 아닙니다. 가설적 구성의 세계. 그럼 여기서는 신도 아까 그 쿼크하고 같은 입장이네요. 같은 거다라고 내가 아 쿼크가 현재 존재라면 만약에 존재라면 신도 존재입니다. 예, 같은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 뭐 신을 격화시키려고 하는 의식인가 하는 게 아니라 신을 초월적으로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절대사고 거의 안 하는 우리가 신에게 말할 길이 없습니다. 신을 놓고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위기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정 이걸 이 의도를 모르고 사람들은 무슨 신이 생성하고 변화하고 구성된다고 얘기하냐. 완전 된데 이건 완전히 그 이단적 반 그리스도이다 말이죠. 그래서 비난하죠. 근데 그건 그런 의도의 상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 신 서양 신학 갖고 있는 신의 그 완전자 기능이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그 딜레마를 알고 있죠. 뭐,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신을 완전하게 가져가는 순간 이 세상 일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다라고 한 것. 어쨌든 그래서 신 또한 스스로 자기를 구성하는 존재. 그럼 신도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 구성할 때 똑같이 구성하는 건 똑같이 관계니까 그러니까 타자 독립적이지 않아요. 신도 이 세계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기 위해서는 이 세계가 있어야 돼요. 자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자기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도 관계적인 존재예요. 타자 의존적인 존재예요. 타자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통 신학의 신은 타자 독립적이죠. 세계가 있든 없든 신은 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앱솔루트란 말이 그만 아니에요. 앱솔루트 Absolute. 그 Absolute AB. 그게 분리입니다. 분리. Solute. 홀로 있다. 분리해서 홀로 있다. 그 말은 한 자마로 아주, 뭐야, 불쌍히 갖고 있으니까 절대가 되는 겁니다. 절대. 절대라는 말로 따라오면 상대, 관계를 절제한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로부터 상대적 존재로부터 관계 순서로 격화시켰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신을 얘기할 때 다시 좀 더 자연스럽게 하고 여기서는 일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지평으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현실적 존재, 곧 자기 창조적, 자기 구성적 존재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다음 이것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하는 가운데 존재 속에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강의에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현실적인 존재라는 말은 좀 그 구체적으로 말이죠. 문 앞에 나타난 그런 글을 말하는데. 그렇죠. 신은 그게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존재지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 존재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나요. 아, 그렇습니다. 전문적이시네요. 현인상의 용어들이 처럼
일상의 감각적 집행에서 얻어졌던 의미들을 탈색시키는 게 보통이에요. 탈색시키고 그 어떤 그 근원적 구조만 남겨가지고 추상화시켜요. 그래서 비감각적, 비경험적 또는 초월적 세계다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말이 갖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걸 쓰는 거죠. 잘못 이해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것이 일단 들어오면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밖에 나오면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이, 아출이란 말이 대단히 시공간적이고 감각적인 현실의 어떤 구체적인 사태를 묘사하는데 쓰던 개념인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왜곡시켰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인간의 언어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나 이제 토를 다는 겁니다. 내가 actual이라는 때는 이런 의미로 쓰는 거다. 그래서 의미를 제한해줘요. 그때 의미 제한된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자기 활동 중인, 자기 구성 중인 그런 존재를 actual이라는 부르겠다. 그래서 정의를 redefine 한 거죠. 재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상의 생각을 조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분단에서, 거기 보면, 그, 이 강의에, 파지티브한 답변이 되어있어요. 파지티브. 파지티브란 말은 네가티브에 대립한 말이죠. 대립이 되죠. 네가티브. 소극적인 또는 부정적인. 그죠? 네가티브. 파지티브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제시하는 학설. 내 건 이거야.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학설이 있어요. 네 건 안 돼. 그죠? 이건 잘못됐어. 그건 부정적인 학설입니다. 그건 아까 말한 기계론 철학이란 비판, 실체 철학이란 비판, 전통의 추상관념에 사로잡힌 온갖 유형의 다양한 철학적 오류들이란 비판. 그거는 네가티브한 얘기예요. 네가티브. 여기서는 자기가 하고자 해서 쭉 하고자 하는 얘기. 라는 얘기를 먼저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비슷한 질문이네요. 네. 아까 쿼크처럼, 쿼크는 이제 어떤 우주의 그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존재가 쿼크라는 물질이 있어야만이 그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쿼크라는 것을 이제 네. 뭐 그렇게 이제 존재를 시켰는데 과거에는 어떤 그 사람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자연 현상이라든지 뭐 인간의 현상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이 거의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을 사람이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하느님 아니면 전지전능한 뭔가가 네. 뭐 존재가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하지를 못한다. 네. 그래서 신을 뭐 관념적으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설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뭐 다 이게 뭐 다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지금 뭐 일종의 미신과 다른 게 뭐 이상한 짓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 말고는 별로 종교하고 신앙하고 차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밖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 현실적인 존재라고 하니까 현실적인 존재라고 하면 존재를 뭐 어떻게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그 발견 자기가 이제 이론을 주창하고 나서 거의 뭐 수십 년 근 100년 가까이 지나서 겨우 그 저 증명이 됐듯이 쿼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누가 이제 뭐 현미경이나 네, 뭐 이런 게 더 발전되면 네, 무슨 말씀하세요? 대략 포착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신이라고 하는 뭐 이런 존재 자체의 그 어떤 그 이론적 도입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 있는 거냐? 그건 없어도 뭐 세상을 설명하는데 충분히 그 나름의 어떤 과학적 전략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물리적 미립자 세계를 구상하고 설명해낼 수 있고 또 차후에 그런 미립자 세계조차도 과학의 어떤 발전세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부모적으로는 그게 맞다는 게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과학이나 낙관적 기대, 믿음 뭐 그렇게 이제 과학을 지겠네요. 뭐 좋습니다. 과학자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잘못된 하나도 없습니다. 견해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이 이 분명히 부분적으로 과학의 물리과학의 세계는 지금 그 뭐야 그렇게 모자람 없이 그런 생각이 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물리과학을 설명하고 그 가능성을 우리가 예단하는데 충분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물리과학의 세계만 세계 아니라 생물학의 세계도 있고 아까 이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난 저는 종교인 개인적으로 종교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있어요. 마치 물리학의 프리즘을 통해서 세계를 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한 시장을 가지고 세계를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유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술 미술가가 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림 그린 사람이 보는 세계는 우리가 보는 세계는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름을. 물리과학은 우리 생활에 아주 프랙티컬한 이점을 주기 때문에 이거 맞고 나머지 다 쓸어버리자. 무의미한 것들, 다 헛소리입니다. 개인의 어떤 취향일 뿐이다. 이렇게 하려는, 이런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마이트는 그거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저도 마이트는 그래요. 종교적 심성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생물학적 생명체를 통해 세계를 경험하는 세계. 예술가의 눈을 통해서 경험하는 세계. 그 다음, 어떤 도덕 환경, 어떤 그, 윤리를 실천하면서, 개구리 한 마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이 보는 세계. 그거 다 똑같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걸 누가 감히 그걸 이렇게 충이라는 사람이냐. 각 영역에서는 각기 다, 내가 보는 세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화하시는 거냐. 그 인간들 간의 갈등을. 환경론자와 개발론자에게 갈 때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렇죠. 당장, 우리 사회 문제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럼 실제 세계가 어떤 걸 생각하게 가진 거냐. 어느 주장을 우리가, 동자 어느 주장을 적어도 비판적으로 제어해야 될지. 그 밑바닥에. 그러니까 물리과학이 보는 세계와 환경론자가 보는 세계, 또는 생물학자가 보는 세계, 또는 독특한 종교적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는 세계. 그 세계의 밑바닥. 그건 분명히 하나의 세계다. 우리는 다른 세계를 다 보지는 않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른 깊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달라 보일 뿐이지, 세계는 하나다. 그러면 그 원천적인 세계를 우리는 한번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이 한번 가정해보자. 그 세계의 가정이 설득력이 있다면, 그것이 주는 지침을 우리가 한번 받아들이고 실천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화이트의 생각입니다. 이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나는 그걸 실증적으로 검증하려고 내정이 아니에요. 다양한 갈등의 견해 배후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치를 마련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설득력이 있다면 바람직한 것을 여기다면 그걸 우리가 공유하자. 그러므로서 이 갈등을 배우고 보다 우리의 삶을 창조적으로, 자기 창조적으로 이끌어보자.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그게 혹시 상대방을 적으로, 다른 진영을 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그런 발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이 사람이 그리는 세계가 비강박적이 있고 비물적인 세계고 뭐 다양한 용어로 묘사할 수 있겠는데 그건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느 편을 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원천을 찾아 들어가서 그 해소의 가능성을 다짐해보겠다. 그러면은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그림을 막연하게나마 그게 봐야 되겠단 말이죠. 그럼 그 그림의 세계 속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다투어왔던 철학적 문제들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전통 철학에서 고유한 철학의 개념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그렇죠? 그 다음 논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한 문제입니다. 잘 고유한 문제. 전통 형태의 고유형입니다.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여러분 다 충분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응용 분야, 철학의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정치 철학, 법 철학, 과학 철학, 사회 철학, 예술 철학, 종교 철학. 그죠? 이게 전부 철학의 애플리케이션,
응용한 분야입니다. 엄청나면 차 분야일도 있어요. 근데 이런 논의의 핵심 줄기들이 이 사람의 그 상상의 도식을 통해 그린 그림 속에 다 원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복잡하고 디테일해요. 그게 좀 이제 문제죠. 일반 독자들이 쉽게 그걸 읽고 파악했으면 되는데 이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좀 잘 못 읽어요. 처음에 한참 읽다 보아야 아 이게 대충 이런 말이구나. 처음엔 잘 몰라요. 뭐 싹싹 아닙니다. 싹한 사람이라서 이게 와이트헤드를 공부 안 하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철학했지만 만약 제가 해결을 하도 모르고 읽었다면 해결 지금도 모를 거예요. 미리 읽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 아는 거지. 와이트헤드도 마찬가지로 미리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철학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떤 그 고유한 색채가 있고 고유한 깊이가 있고 고유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사전에 훈련하자면 책을 이렇게 놓아서 읽는다 해서 읽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은 그 들레즈의 그 철야 감목이라는 책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그걸 이제 한 3년째 읽고 있어요. 한 3주 읽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물론 열심히 읽지 못했지만 특색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8월달에 제가 학교를 나오고 나서 올 겨울부터 지난 한 12월 중부터 열심히 읽고 있어요. 이게 좀 눈을 좀 보여요. 차이가 뭐라는 책은 내 개인적인 느낌인데 그 난이도가 그러니까 읽기 난이도가 와이트헤드보다 한 단계 더 높아요. 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와이트헤드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좌표예요. 좌표가 갔다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근데 들으시지 않는데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게 이제 초심자들한테 철학을 이제 그 무용한가? 또는 적어도 대단히 그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철학이냐? 누구를 위한 전문가를 위한 철학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삶을 적어도 우리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철학이어야지. 뭐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책상에 탁상머리에 머리 붙여가지고 서로 감문을 박해봐야 우리 삶에 뭔 도움이 되는데 이런 비난이 당연히 나오죠.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그 일일이 쫓아가서 읽으라 이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의 강의가 오히려 필요이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접어서 그 핵심 아이디어, 핵심적인 어떤 가치관, 핵심적인 태도만 요약해서 접근있게 들을 수 있다면 이런 시간이 훨씬 유용하죠. 저 전문가를 만들어서 참 막 터지게 말이죠. 그 지네들끼리 무슨 말인지 모를 일이 주고받는 것보다 훨씬 유용하죠. 이런 게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이런 데가 어딨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물론 내 얘기가 재미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닥 받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내가 하는 얘기 중에 건질 게 있다 하는 분들은 복 받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했고 쉬는 얘기는 여기가 조금 미진해야지 다시 나오기만 했지 근데 이건 뒤에 가서 쉬는 얘기가 따로 파트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살피겠습니다. 자, 어쨌든 센서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그건 염두에 두실 것입니다. 가정된 책이다. 마치 원자가 가정되기 수화원에. 자,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좀 한부터 해버려. 한 가지 이유에 현실적 존재들이 있을 뿐이라는 가정은 유기체 철학이 따르려는 우주론의 이상에 속한다. 현실적 존재의 유적 성격에 관한 기술은 신의 본질과 현실적 계기의 본질 사이에 특수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적급의 현실적 계기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비록 그 중요성에서 등급이 있고 그 기능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현실태가 예증하는 여러 원리에서 볼 때 모든 현실적 존재들은 동일한 지평에 있는 것이다. 궁극적 사실은 이들이 하나같이 모든 현실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현실적 존재들은
복잡하고도 상호 의존적인 경험의 방울들이다. 네. 여기는 아까 위에 얘기와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도 해석 존재이고, 뭐 아주 그 보잘 것 없는 존재란 해석입니다. 그래서, 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가 하나뿐이다. 유. 종류할 때 유. 우리가 동물류, 식물류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존재, 현적 존재는 유가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거기 하위 무슨 뭐 다른 부류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의 종류의 존재밖에 없다. 둘레제 편함은 존재의 일위성. 들어보셨어요? 혹시? 일위적 존재. 들어보셨죠? 유니버시티. 존재는 목소리가 하나다. 다양한 목소리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적 존재는 하나의 종류밖에 없다. 등급이 나뉘고 뭐 부류가 나뉘고 이러지 않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신의 본성과 어떤 의미의 계기, 현적 존재입니다. 오케이전 말과 엔티티란 말을 이 사람은 같이 써요. 1단. 엔티티란 말 대신에 오케이즈란 말을 같이 쓰는데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 정도의 우리가 수준에서는 같은 걸로 봐도 돼요. 후에 가서 구별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전, 계획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까 말한 사건의 의미입니다. 사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때가 돼서 연기소에 연기할 때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생겨나는 것. 약철 오케이전. 이것들 사이에 신과 이런 현실적 얘기들 사이에 차이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했어요. 차이가 있긴 있으나, 알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원리적 측면에서 보자면, 근원적 원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똑같다. 다시 말하면 현재 계기를 설명하는 원리나 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원리나 원리에서는 같다. 원리적으로는 같은 존재다. 그런 거예요. 물론 역량, 능력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건 이 세계에 존재하는 기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자. 역량, 능력은 차별화, 차이가 날 수 있다 말이죠. 들수나 수 있는데 신도 그런 점에서 바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들이 동일한 원리를 통해 똑같이 설명될 수 있는 현실적 존재이며 그게 다른 존재가 신으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보통 서양의 철학에서 신은 범주를 넘어섰어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는데 이게 초월존재라 그런 뜻인데 이런 얘기가 이게 여러분에게 보기에는 뭐 그닥 그 감흥이 없겠지만 서양 철학을 고전 철학을 정확한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아까 딜레지의 존재 이성이나 이런 식의 하나의 유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발언은 적어도 고전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신의 개념이 적어도 이 철학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리스토텔스. 왜 그런 것과 신이 끌어야 되는가? 물론 아리스토텔스는 유대 신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히포크라테스, 그러니까 이게 BC 약 한 400년, 500년 때 살던 사람들이니까 유대교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신이라고는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스는 다신교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신교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신을 생각합니다. 절대적 신. 어떤 신인가? 이건 운동하는 움직이는 세계의 원인을 찾아봤어요. 왜 우리 세계가 이렇게 계속 움직여 돌아가냐? 비교적 규칙적이긴 한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뭐, 이렇게. 일생의 어떤, 뭐, 한 40, 50 살다가도 가면 또 새로운 생명이고, 변화가 돌면 더 변화가 있으면서 일정하던 형식을 따라 움직이죠. 그럼 왜 이런 움직임이냐? 왜 변화하냐? 처음부터. 그럼. 그래서 설명하는 게 뭐겠어요? 처음에 가장 쉽게 시작하는 건, 이게 툭 떨어뜨리면 떨어지겠죠, 이거. 이게 떨어진 이유가 되겠어요. 내가 밀어서, 그죠? 이런 설명 방식을 작용인에 대한 설명을, 작용인. 그러니까, efficient cause라고 하는데, 작용인.
어떤 작용이, 어떤 작인이 힘을 행사해서 그 변화를 일으켰다. 작용인의 일환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다시 묻게 돼요, 문제는. 이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작용인, 이놈은 왜 움직였느냐? 왜 움직였지, 처음에? 그러면 또 다시 이 작용인을 움직인, 또 다른 작용인을, 아나다 작용인을 또 설정해야 돼요. 이놈이 이래서 이거 움직였어.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반복되겠죠. 무한퇴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힘의 원천을 수반하는 처음에 어떤 놈이, 처음에 움직인 놈이 누구냐? 처음에 이 세상에 변사를 일으킨 놈이 누구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후에, 맨 처음에 배후에 어떤 동인이 있었을까? 이게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걸 계속 작용인을 이렇게 똑같이 상정하면 끊임없이 설명해야 되니까, 반복되니까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unmoved move, unmoved 움직이지 않는 또는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무보 움직이는 자, 혹시 들어보셨어요? 또는 prime mover 제1운동자. 그러니까 이놈은 딴 놈이 움직이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 딴 놈을 움직이게 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사물들과 급이 달라, 급이. 이놈들은 다른 놈이라서 움직이게 해야 비로소 움직여요. 근데 이 최초의 동의는 unmoved, 움직여지지 않은 mover. 이놈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단 놈을 움직이게 해. 그래, 급이 다른 거야, 급이. 그러니까 여기는 원인과 결과의 고리에 매여 있지만 이놈은 인과율에 매여 있지 않아요. 스스로 딱 움직이지 않으면서 단 놈을 움직이니까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그러니까 원리에서 보자면 이것과 이러면 다른 놈이야. 원리에서 인과율이라는 프린시플에서 보자면 이런 거라면 단놈이란 말이죠. 그게 초월자. 이런 인과의 고리에 얽혀 있지 않다. 얽혀 있다. 그 이후에 서양의 신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신을 현상계 밖에 두면서 그 현상계의 동인으로 상정해 왔어요. 이런 이유에서. 또는 윤리학에서는 선악의 원천으로서, 그죠? 그 다음은 물리학에서는 동력의 원천으로서, 신 밖에. 그래서 근대와서는 데우스 엑스 마시나, 기계 밖에 정령이라는 말을 뺏나가잖아요. 이 기계를 아까 약간 가동시키던 존재. 그러나 그런 기계가 아니죠. 신은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초월자죠. 이처럼 존재를 이 세계와 초월자로 이렇게 나누고, 같은 유로 보지 않았던 세계관, 이런 식의 세계관을 존재신학이에요. 존재신학. 이런 식의 어떤 그 차별을 두는 신과 이 현상 세계를 구별하는 이런 세계관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신은 이렇게 현상 밖에 있지 않다. 신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것과 상호관계 해야 된다 말이죠. 신도 부지런해야 된다. 이게 딱 들어서 홀로 이렇게 고고하게 이렇게 있을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신의 초월성을 상당 부분, 완전히 허물지 않으면서 상당 부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부터 독립이 있을 수 없어요. 서로 의존해야 되니까. 의존적이고 불안전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뭔가 되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전통 철학의 기본 도식과 상충되죠. 그 다음, 원래 똑같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최종적 사실, 궁극적 사실, 이건 우주의 최종적 사실, 궁극적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같이 현실존재다 말이죠. 그럼 이 현실존재란 것은 경험의 방울, 이렇게 되죠. 이상한 말이죠. 경험의 방울. 복잡하고 상호전적인.
뭐가 경험의 방어자는 말은 원래 그 표현을 쓰는 거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의 실용주의 실학자, 심리학자이자 들어보셨겠죠? 윌리엄 제임스 들어보셨죠? 그 분이 썼던 말이에요. Lots of experience는 근데 저는 그걸 비교했어요. 이게 뭘 말하고는 거야? 아까 말한 그 자기 구성 행위, 자기 구성에 관한 그 액팅, 다양한 액팅들을 통해서 나를 구성한단 말이죠. 어떤 다수의 여건들, 이런 것들을 자기와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를 만들어간단 말이죠.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 통일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나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의 방울처럼. 나를 응결시켜 가고 있다. 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구체화시켜 가고 있다. 다수의 것들을 엮어서 하나의 통일성을 주는 하나의 경험의 응결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썼고, 복잡하다는 건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것들을, 무수한 여건들을 통일시켜야 되니까 내부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갖 그 변형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상호의존적이라는 건 이렇게 다른 곳에 의존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인터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어요.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온갖 것들과 상호 얽혀 있어요. 이 방으로. 그래서 상호의존적인, 그리고 복잡한, 복합적인 그런 경험의 응결체다. 여기서 경험이란 말, 이거를 이 그림을 쓰려면 내가 화살표로 그리는 게 이게 그 경험입니다. 하나하나 경험, 액팅의 그 구현 방식, 이것도 경험. 이 경험들을 통일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밥을 먹는 것도 경험이고, 꿈을 꾸는 것도 경험이고, 의자의 딱딱함을 느끼는 것도 경험이고, 딱 경험. 일반화시키면 경험.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눈으로 보고 뭐 듣고 말하고 한때 이런 다양한 여건 누가 접촉만 경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존재가 자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트들과 소통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를 다 경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의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경험한다고 해서 마치 이건 그런 경험 없어요 할 수는 없는데 의식적 경험의 처음이 아니라 그 밑에 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파라프는 설명이 됐는데 혹시 더 하실 게 있어요? 두 번째 파라프 문단에서 실제 경험이라는 거는 실제 경험이 되는 거죠? 경험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거 다 하는데 스스로 자기가 조금씩 깨닫는 걸까요? 여러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니 경험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쓰고 있어요. 마치 반박적인 일을 빌자면 맛을 보는 거 이게 뭐지? 그 경험이에요. 그럼 문제를 찾아보는 것도 경험이에요. 그러다가 어제 내가 뭘 했지 기억이 떠오르는 것도 경험이에요. 모든 걸 다 경험이라는 말로 일반화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을 무의식적 차원의 경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험은 의식적인 경험. 그러니까 유비적으로만 이해하시라. 유비적으로만 이해하시라. 그러니까 이게 실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여건들을 자기화하는 그 액팅 하나하나를 그냥 경험자는 말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전문 용어로 바뀌어요. 지금은 얘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경험이란 말을 살려둔 거예요. 제가만 이 말을 보다 테크니컬한 용어로 대체시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등급과 기능에서의 차이는 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그렇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자기 내부에서 그것의 욕구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차등화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달성하지 목표를 허락하지 않는 여건을 어떤 목적을 기획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제약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 여건에 얽매여지잖아 이놈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지만 또한 부분적으로 그러면 그거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각각의 존재가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철학에서 목적인 작용이 이렇게 두 가지 주동 들고 존재를 설명하죠. 이상한 거 했나? 목적인 어떤 것이 움직이는 까닭이 그것에 되지 않았던 목적 때문에 움직였다면 목적인. 여러분 여기 강의 듣기 위해서 왔나요? 아니면 누가 떠들어서 왔나요? 듣기 위해서 왔죠. 듣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왔나요? 자동차가 실어졌죠. 액센트를 해보니까 어 맞죠. 그건 작용리에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그 세계에서보다는 둘 다 필요해요. 언제 설명하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과학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이제 강의 듣기 위해서 왜 그런 목적을 생각했을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뭐 어떻게 안 뭐 여러분이 얻어들은 다양한 정보의 작용에 의해서 그것은 그런 요건이 생겨난 거예요. 요건은 허상인 겁니다. 이게 물리법적 생각이에요. 목적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건 뭐 다양한 물리학적 그것은 심리적 기질들의 작동이지. 내가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자유롭게 뭐 이렇게 뽑고 뭐 이거 딱 있는 것이 다 허상이야. 이렇게 보죠. 어쨌든 자, 와이트들은 두 가지를 다 인정합니다. 존재 약속에서 목적을 인정하고 자기는 어느 한 쪽이나 경계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면 다시 설명할 게 있겠네요. 또 됐습니까?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 조금씩 읽어오세요. 네. 한 두 쪽, 세 쪽이면 됩니다. 네. 한번 좀 여유 있으면 한 사람 쪽에 읽으시고. 여기서 오시면 질문할 때 조금 쉬워요. 내가 뭘 모르는지 좀 더 분명히 아니까. 오케이? 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